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경기도 광명에 네,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을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네, 광명에 입지하고 있고요. 네, 물건 번호 118312번입니다. 네, 사용 승인일은요, 네, 1990년 네, 6월 23일날 본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네, 지상 5층까지 네, 형성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네, 대지면적 네, 52평이고요. 네, 연면적 181평입니다. 매가 네, 18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네, 소유자께서는 네, 본 모텔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최대 용자 여러분들 15억까지 레버리지 효과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초기 투자 자본은 네, 3억으로서 본 모텔을 네,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네, 월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3천만원씩 이렇게 꾸준히 매달 3천만원씩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네, 객실수 19개입니다. 네, 주차대수 네, 6대 가능하시죠? 네. 주차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대지면적, 네, 주차대수 구하는 공식 말씀드렸죠? 네. 주차대수는, 네. 주차대수는, 네, 대지면적의, 네. 대지면적의, 네, 10%. 네. 이렇게, 네, 10%를 해주면, 네, 주차대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텔 황제가 예외적으로 이 공식에 적용되지 않는 주차 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네, 그러한 경우에는 임장 활동을 가셨을 때 반드시 체크하셔서 주차 대수가 정확히 맞는지 네, 꼭 예, 유념하시라고 모텔 황제가 말씀드렸죠. 네, 주차 대수 6대.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네, 용도 지역은 네,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네, 공시지가 한 평당 1,909,091원에 네, 해당되는 네, 경기도 광명시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본 모텔은요 매출이 3천만 원 예,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고용하시게 되시면 수익률이 그만큼 하락하겠죠. 네, 그래서 본 모텔은 기대 수익률 때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본 모텔은 청소 직원 네 부부팀 2명 정도 고용하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카운터 업무는 네,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카운터 업무를 직접 보셔야만이 수익률을 그만큼 예,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본 물건은요, 네, 소유자께서 네, 2013년 3월 11일날 본 물건의 소유권을 네, 취득하셨죠? 네, 취득하셨고요.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시니까 만으로 5년 하고 네, 6개월 정도 네, 더 보유하고 계시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에 본 모텔을 매수하시고 2016년 한 3년 정도 흐른 시점에서요. 네, 전체 리모델링을 네, 완료한 물건입니다. 네, 3년 정도 보유하시다가 네, 리모델링을 완료하셨고 네, 현재까지 네, 이렇게 매월 3천만원씩 꾸준히 올리시면서 보유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하나 조금 포인트는요, 현재 매가가 얼마입니까? 네, 매가가 18억이죠 네, 매가하고 네, 감정가격이 예, 동일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정가격이 매가보다 이상되었을 때에는 좀 가치가 미래 가치가 더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감정 가격이 높은 물건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네, 유념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요, 네, 역세권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데요. 네, 초역세권은 아닙니다. 네, 역세권에서요, 예, 도보로, 예, 도보로 한 7분 정도, 7분 정도, 네,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네, 물건이고요. 아, 역세권이고 일반 상업지역이죠? 네, 그러면 어떤 게 떠오라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모텔이 어떻습니까? 네, 모텔이 많은 상권입니까? 아, 모텔이, 아, 분산된 상권이겠습니까? 네, 본 물건은 모텔이, 네, 밀집된 상권이다. 네, 모텔 밀집 상권에, 네, 이렇게 입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아, 이자 지급액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예비 매수인께서 본 모텔에 18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고요. 최대 용자 15억에 레버리지 효과를 누르시게 된다면, 네, 대출금 15억이죠. 네, 15억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하였을 때, 아, 이자율이, 네, 4.5% 이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시고요. 매년, 네, 발생되는 이자가 6,75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12개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아, 매월, 죄송합니다. 매월 부담되는 이자 금액은 562만 원.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대 수익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네, 기대 수익률. 매가가 여러분, 네, 18억인데요. 네, 초기 투자 자본이, 예, 3억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이 일반적인 평균 수익률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몇 프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억 투자하시고요. 네, 매월, 네, 3천만 원 중에서 순이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약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네, 12개월 운영하시고, 네, 비율로 이렇게 환산을 하시면, 네, 기대 수익률이, 네, 몇 프로가 나오냐면은 28%. 네, 예, 28%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창출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터 업무를, 아,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배우자와 함께, 네, 동반으로 카운터 업무를 보시고, 고정 직원은 청소 직원, 네, 부부팀 한 팀, 네, 고용을 하셨을 때, 아, 28%에 대한 수익률이 이렇게 창출이 되시고요. 만약에, 아, 카운터 업무가 하루면 24시간 업무지 않습니까? 네, 24시간을, 아,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카운터 업무를 24시간을 커버하기가 어렵다. 네, 그렇다면은 직원 한 명 정도는 고용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네, 저녁 9시까지는, 예, 두 분께서 카운터 업무를 보시고요. 저녁에 9시부터 이튿날 9시까지, 네, 직원, 카운터 직원을 한 명을 고용하시게 된다면, 예, 기대 수익률은 조금 여기서, 네,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액을 투자하셔서 이렇게 수익률 28%씩 올리고요. 네,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명 같은 경우는요, 예, 상당히 모텔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이고요.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매매 물건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상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예, 소액을 투자하셔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동반으로서 지방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 본 물건을 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